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 정비법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162페이지 보시면 1번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인데 풀어보셔야 됩니다. 3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설은 열악 하나, 열악 주셔놓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택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번 틀립니다. 양호란 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이 정비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 정비사업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난곡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지역의 경우는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분에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개선 사업이고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며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 사업은 녹관농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상공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건축물도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실시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때 할렌가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얘가 70년, 80년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의 중심 상업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은 대표적인 빈민촌으로 전락된 한 곳이 할렌가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발 이익을 확보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오직 아파트 평형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반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 확충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 기반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는 원래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살 집을 새로 만들면서 그 개발 이익을 정비 기반설 확충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표적인 공익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에 정비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기 곤란하다 판단하면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사업이 포기되게 되면 그곳의 정비 기반설은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는 만들지 않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만 설치하고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개량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비 사업이 있다면 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총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형태를 세 가지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만 파악해 주시고 그 중에 꼭 기억하실 것은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 추구가 심하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규제 가할 대상은 재건축이고 주거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규제를 풀어줘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셔야만 얘가 만만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에 대해서는 흔히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가 맞는지를 파악하시는데 가장 만만한 정비사업 구분 방법은 정비기반설 차입니다. 극히 열악의 말을 보게 되면 주거개선사업이고 열악은 재개발, 양호는 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3번은 알아 하십니다. 다만 우리 3번 지문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함께 보십니다. 정비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정비기반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있는데 그 복리시설 성격 가지는 것이 공동이용시설이고요. 부대시설 성격 가지는 것이 있다면 정비기반시설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등을 말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는데 공동작업장 추천없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작업장이나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시설로 분류하게 되고 우리 3번 보게 되면 공동구라는 거 찾으셨죠.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통신, 전기, 수도시설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동구를 공동이용시설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공동구는 정비 기반시설이고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수도, 공동화장실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 아주 예전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다 보면 달동네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만들어지다 보니 각 세대마다 전기, 수도시설이 따로 설치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 없다고 하면 걔는 무허가 건축물로 파악해 주시는데 그러한 곳에 주민들이 아래 동네 내려가서 물 길러 오는 거 힘들다고 해서 동네 딱 하나 공동수도 만들어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산 동네에서 아래 마을까지 내려갈 필요 없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4번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번, 6번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설 아니죠. 복리시설 성격 가지는 것으로서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설인데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나왔을 때는 유치원은 복리설의 성격 가지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설의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마다 서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얘는 사실 쉽게 고르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29회 때 시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죄다 공동이용설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야기 드릴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나올 리는 없겠지만 유치원은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7번 정관 등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그리고 8번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지상권자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정비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관개수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공익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해서 땅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의 지상권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네 가지 형태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 추구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장이 배임 횡령죄를 저질러서 조합원에게 큰 부채를 안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 같은 경우에도 서울 사당 쪽에 단독택 부지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했는데 조합장이 배임 횡령을 저질러서 조합에 잔뜩 부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의 부채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조합원이. 그래서 정비사업 다 끝나고 나서 각 아파트마다 한 2억, 3억 정도의 딱지가 붙은 적이 있거든요. 대신 지금은 한 15억 가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2억, 3억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은 분들의 아파트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처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가끔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네 가지 형태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죠.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재건축 결정하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집합건물법 이제 안 보시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건축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사용권,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만약 대지에 대한 사용권 없는 건축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못한다? 못한다. 그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집합건물법에서는 저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절차를 2개월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집합건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반면에 공법의 성격 가지게 되는 이쪽에서는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공법에서는 사전 협의 기간이 3개월이고 사법에서는 2개월입니다. 최근 정비법은 사법화 현상이 좀 강화되어 이 정비법에서 매도 청구에 관한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개월 또는 60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나가시면 좀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거 나오면 그냥 틀려주는 것도 마음 편합니다. 대신 제가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내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사전 협의 기간을 보게 되면 그때는 3개월인데 정비법은 공법의 사법화 현상에 따라 정비법에 다루어지게 되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정비법에서는 2개월 또는 60일이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하면 머리 아프십니다. 대신 한번 듣고 나중에 풀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66페이지에 정비기본계획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놓습니다.
166페이지 찾으셨죠?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기본 방침 추정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 잠깐 보시면 난 정비법 잘한다? 아예 하나도 모르면 그냥 찍어지는 것 방법이십니다. 작년에는 정비법 출제되는 소문 중에 3번 정답이 세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은 제가 알고 있게 한 15회도 가면 두 문제 정도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지엽적인 걸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 보이는데 그냥 잘 찍으면 두 문제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번만 내리 찍으면 15회도 한 효과 똑같다고 하던데. 예, 우리는 그런 거 일단 접어놓고 182페이지 잠깐 살펴놓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약지 82페이지 잠깐 보시면 정비기본계획 찾으셨죠? 정비기본계획이란 말만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2번 내용 중에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가로 속의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리고 6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 속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정비사업할 대상인 정비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이를 정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9번 그냥 보십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5호, 6호 생략할 수 있다. 생활권의 설정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생활권을 설정하게 되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수립시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란 말 찾으셨죠. 일반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기업 주관계수사업과 관련되어 3번 보시게 되면 철거민이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인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대상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다만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2번 살펴보게 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가로해놓습니다.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라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 3분의 2 이상인 곳. 그래서 66.7%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비 계획을 위반하는 것인데 숫자입니까? 연면적입니까? 연면적이라는 것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7번 보게 되면 철거민 50세대 이상 규모가 정착한 지역. 얘는 주관개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재건축 사업 찾으셨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과 4를 묶어 놓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냥 하면 전체를 따지면 공익사업이고 도시군관리 결정할 공익사업으로서 만 제곱미터 이상. 만약 부지 면적이 만 미만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차이를 구분하시는데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 개발용 허가 대상 면적은 만 미만이었습니다.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기억 안 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시험 볼 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부지 면적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만 이상은 돼야 된다. 만약 만 미만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3개 이상의 아파트 연립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셋 이상의 아파트 연립택 밀집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전체 주택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필요하다 판정받은 지역 안전진단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는 연면적입니까? 수계입니까?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최소 몇백 세대는 돼야 된다? 2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게 아니라면 단지 면적의 부지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셔야 되지 세대수는 100세대이고 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라고 하면 투자할 가치 없다. 대신 붙어있는 연립주택 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2 이상이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받았을 때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 대상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나는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투자할 마음 없다?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여가부 장관께서 목동에 투자 잘하셨던데요. 2017년도에 투자하셨는데 뭐 전세 7억 5천에 자기 돈 한 1억 8천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8억 정도의 아파트 구입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에서 16억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1타 강사를 소개해 주시는 게 있던데 그거 보니까 참 맞는 말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지만 나중에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이고 부재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곳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노후 불량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이 전체 3분의 2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일 때 재개발 사업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세대수 따진다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거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차시였죠. 가버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 특별시장부터 분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계획 결정 추정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자는 특광지군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바로 옆에 페이지 위반 절차 차셨죠. 84페이지입니다. 능기란 이야기 안 드렸는데. 갑은 보시게 되면 특시톡도 그냥 지나가시고 시군구청장은 두 줄 밑에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84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추정습니다.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특광 시군이지만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는 특광 시군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 원자이고 구청장은 정비계획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특광 시군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3번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다만 옆에 페이지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안전진단이라는 말 찾으셨죠.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 개선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갑은만 보십니다.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이반권자 추천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이반 위하여 재건축부터 이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한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안전진단 목적은 정비계획 이반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이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88페이지에 정비구역 해제 사셨는데 얘를 별표해놓습니다. 어떻게든 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쪽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고 주민 동의 나오면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나오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동의 이야기 넣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필수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정비 예정 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1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가, 나, 다, 라 있는데 2년, 3년, 2년, 3년입니다.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5번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추천 오시고 재개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3번 차셨죠? 가로속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가로속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추천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 설마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동의 기준은 법에 정해놓은 것이다, 조례에 정해놓은 것이다. 조례에 정해놓았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설마 이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한번 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6번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속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5번과 6번을 구분하시는데 6번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를 기준한 겁니다. 반면에 5번의 경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기준하는 겁니다. 둘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6번이 시험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6번 앞에 동의한 자 과반수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과반수. 얘는 찬성했건 반대했건 관계없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받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5번에는 동의한 자라는 말 찾으셨죠. 그 동의한 자 중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동의 비율을 충족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합 설립 받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이라면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이라면,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으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행위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접어가십니다. 사실 절차와 관련된 올해 시험거리가 워낙 많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92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92페이지 가시게 되면 시행자 차시였죠. 주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버릴 겁니다. 주관개선사업은 버리시고 재개발사업 차시였죠. 재개발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데 가로 속에 20명 미만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93페이지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직접 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 시행인가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인가만 잠깐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을 시장 군수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인가는 누가 해준다?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 정비사업 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고 여기 정비구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840곳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인 정비계획을 하나하나 수립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이 840개라면 정비계획은 몇 개이다? 840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마다 어디에는 1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에는 5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정비계획의 방향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 대전에 하나, 시의 경우 하나 수립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은 도시마다 하나 존재하는 것이지 정비구역마다 정비기본계획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에 특광시라고 하면 한 200여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200여 개 도시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본 방침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반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 수립하고 군 지역이라고 하면 거주하는 인구가 대부분 10만 미만이거든요. 10만 이상인 곳이 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나중에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군 지역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군 단위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하게 되고 저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관청인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있고 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그에 관한 절차를 각각 다루는 것이 3단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해제한다, 지정한 이후에 해제한다, 지정한 후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정비사업으로 달동네 땅은 대부분 나라 소유이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하고자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그 조합이 주민 의견 수렴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사유지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합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농담사 이야기 드리는데 그냥 안익태 분이 친일파인데 애국가 내일부터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걸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에서 하자 말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합 자체에서 한번 추스르게 되면 단체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면 뭘 만든다? 조합. 조합 만드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드는 것이 추진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사업 시행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는 또 2년 안에 주민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해서 정비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됩니다. 저 사업시행 인가 받는 때 3년 내 사업시행 인가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은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을 몇 년 안에 인가받지 못했을 때 정비구역 해제한다 이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그 이후 정비구역 해제한다 못한다. 사업시행 인가받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축허가가 정비법에서는 뭐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이거든요. 인가 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이런 절차 거치게 되면 2년, 2년, 3년 최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특별히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용적률 500%로 해서 정비사업하면 뭐 임대주택 많이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주택 공급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얘를 공적지원, 공공지원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지원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때까지는 4년 걸리는데 그 4년에 두 개 단계 중에 추진위원회가 빠지게 되면 한 개 단계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백이라면 3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추진의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수 있고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도 주민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된 이후에 총회 의결 절차 거치고 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에는 설계 도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3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것인지 5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할 것인지 기본 설계도서가 반영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설계 비용과 관련되어 1제곱미터당 얼마 든다? 내 집 만들 때는 또는 상가 만들 때는 한 평에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3.3제곱미터에. 대신 관공서에 들어가는 설계도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1제곱미터에 10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설계 비용만 얼마죠? 천만 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 비용 들어가게 되면 돈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앞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구해서 추진위원회 만들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 받는 것은 몇 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3년에. 왜 기간 달리 정해놓고 있는지 조금만 이해해 주십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되어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라 3년을 사업 시행 인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받지 못한다면 정비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재개발 사업이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해서 뭔가 결정하고자 한다면 신문에 광고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뭔가 의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해야 되거든요. 반면에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저 재개발 사업을 20명 미만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우리 카톡 있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 날 모여라.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안건 제시하고 박수 세 번으로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 했을 때 특징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리기간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7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도록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할 필요 없다고 하면 2단계 빠지는 것이거든요. 7에서 1을 빼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5년 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버리시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절차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추진위원회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지는 이후에 조합 만들며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2년, 2년, 3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 지원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적 지원하면 분명 용적률 500% 한다는데 대부분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더라고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행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걸 단축시킬 목적으로 하시는 곳이 발생하길 겁니다. 그 공공지원 이루어지게 되면 추진위원회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면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얼마?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돈이 나오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과반수 동의하면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셨다고 하면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바로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서 해제 방법을 잠깐 보시는데 89페이지 봐주십니다. 올해는 88페이지에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리언 절차 찾았습니까? 89페이지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상 30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민에게 공담하여 공담 가로 닫아놓습니다. 의견 들어야 한다. 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줄만 쳐놓습니다.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람, 공청회와 관계된 기간은 며칠이다? 14일입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하는 행정계획이 3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청회와 공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공청회는 공법상 총 5번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3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공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건 공람이건 14일이 기본인데 30일 이상 공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30일 이상 공람하는 것은 열람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모두 정비법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하는 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들어야 되거든요. 공람기간 며칠이다? 30일.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정비법에서만 유독 특이하게 공람기간을 며칠로? 30일로 하는 것이 3개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공람 절차 있거든요.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람기간 며칠이다? 14일이고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놓습니다. 이거 저 한 20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면 20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걸 꼭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번, 답번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히 답번과 관련된 내용 잠깐 해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찾았습니까? 협의한다, 안 한다? 협의 안 합니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 기본 절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정비구역 해제할 때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협의했습니까? 논에 농지에 도로 만들거나 일정한 시설 만들고자 한다면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또는 지방농림청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련된 중요한 공익인데 그것 훼손하면서 도로 만드는 것이 되는지 공익성 타당할 목적으로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하는 것은 녹관농장이 이루어집니까? 주상공예 이루어집니까? 주상공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훼손할 농지나 훼손할 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지나 산지 있을 때 그런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만 정비법에서는 그런 것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주관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설을 직접 설치하고 공동용설 확충한 사업하거든요. 이것 보통 시군구청장이 사업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예산은 지방자산제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두고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있다 없다? 없고 이게 더 헷갈리실 텐데 개발법에서는 협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그건 잘 아시는데요. 국장 포함한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훼손할 농지나 임야가 없기 때문에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더하십니다. 정비법상 정비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상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측량 자료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정비파업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발법의 기초조사는 이미 사항입니다. 이제 달인이 되어 계시는데 이 세 가지 경우는 공람기한의 며칠이다. 3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비 해제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지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라번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정비구역 해제 효과 찾으셨죠? 얘만 빨리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잘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답안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정비 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열악한 정비기반설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한다?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새로 만들지 않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만들고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할 수 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벌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 앞에다가 완공 안됨이라 해놓습니다.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제 동의해서 해제되게 되면 정비사업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제 고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존속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하나 기왕 시간 많이 걸렸는데 하나만 더 봐주십니다. 102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102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소유권 이전 고시 그리고 기억 공사 완료 고시란 말 찾았고 중간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로속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경우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됩니다. 반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기 위한 공간이거든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제돼야 됩니다. 해제되면 조합은 남아있는다? 없어진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안양에 재건축 사업하셨던 분인데
그거 30년 전에 재건축하셨거든요. 지금도 조합장으로서 따박따박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십니다. 30년 동안 500 나오면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은 존속한다? 소멸된다? 존속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했다고 하면 이전 고지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관리처분 계획 외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 있거든요.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언제?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공사 완료 고시가 아니라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날. 환지 방식이라면 언제? 환지 방식에는 이전 고시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관리처분 계획은 이전 고시 다음날. 환지나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다? 그냥 남아있는다? 남아있는다.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시면 되는데요.